네,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왓츠업 시간인데요. 자,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어제 우리 시장, 뭐 중국 시장도 네. 좀 무너지는 양상이었고 우리 시장도 장 막판에 크게 좀 무너지는 양상. 그런데 오늘 새벽에 또 미국 시장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게 뭐 겹겹이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, 일단은 오늘 소매 판매 실적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네. 이거 델타 변이가 소비에 영향 주는 겁니까? 일단 이제 여러분들 제가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가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다 요새는 델타 변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델타 변이 하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, 지금. 아... 이거 정확히 지금 분석이 안 되는 걸 할 때는 항상 델타 변이가 보니까 핑계를 대는 거군요. 이제 다른 채널 보시다가 델타 변이가 확산돼서 이렇게 장이 나쁩니다. 그럼 채널 돌리십시오. 예, 네. 그 델타 변이는 우리 이제 뭐 얘기할 때 답을 잘 모르겠으니 그렇게 한다는 걸 보고 저는 요번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신차하고 트럭 판매가 굉장히 중고차 뭐 이런 것들이 비쌌잖아요. 네네. 그런 것들이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신차 판매라든가 트럭 판매 3.9% 좀 감소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고요. 그러면 자동차를 제외하고서는 얼만큼 됐냐? 0.4%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6월 달에 1.3%까지 올라갔던 숫자거든요. 그렇다면은 지금 건축자재라든가 의류, 식품, 취미용품 대해서 줄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쓸 만큼 썼잖아요, 우리가. 네. 사실 아까 설명하신 데 1월 달, 3월 달에 5.3%, 9.8% 했는데 뭐 우리 뭐 취미 생활하는 거 매달 사는 거 아니잖아요. 그쵸. 그때 이제 지원금이 나왔으니까 한번 사고 좀 안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를 보시면요. 한 달 올라가고 한 달 내려가고 한 달 올라가고 한 달 내려가고 그렇다면은 지금 뭐 현금 지원책이라든가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추가 재원이 생김으로 해서 그것에 따른 일시적인 지금 뭐 수요가 생긴 거가 분명한 원인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. 뭐 미국의 이 실물 경제 70%가 내수인데 지금 상품 지출에서 서비스 지출로 조금 옮겨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건은 살 만큼 산 거예요. 그 사이에 장 못 가던 거 가서 막 온라인으로도 사던 거 이제 장에 가서 뭐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다 사고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뭐 한 분기 한 번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이제부터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가서 이제 음식 먹고 영화 보고 좋은 뭐 공연 보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조금 더 활발하게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개방이 돼야 되는데 전환되는 이제 속도가 조금 늦어진 것뿐이지 지금 계속되는 부분들은 가리라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 7월 달에 같이 발표한 산업 생산은요 0.9% 증가했어요. 그렇죠. 예상치는 0.5%였습니다. 그렇다면 제조업도 잘 돌아가고 등등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의 경기 회복들을 해왔거든요. 그러니까 뭐 어저께 시간에는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. 중국도 3분기를 지금 5.8% 예상됐던 걸 2.3%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. 미국도 너무 빠른 회복에 대한 이제 피로감이 쌓이면서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뭐 사실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. 플러스는 이제 고물가가 일시적이라는 그런 뭐 연준의 의견이 굉장히 맞네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지수는 10년 내 최대치를 지금 갖고 왔기 때문에 어떤 자극을 주느냐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또 뭐 얘기로 나온 것은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네네. 거기에는 일단 제동을 거는 숫자가 되리라고 보입니다. 그러나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렇습니다. 요번에 지표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게 나왔으면요. 네. 지난주에 살아난 게 어떤 종목이었냐면 리플레이션 종목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죠. 에너지 산업 자재 뭐 금융들로 해서 글로 갈 것이 지금 다른 데로 옮겨 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최고치는 경신하지만 네.
조금 찔끔찔끔찔끔 1% 미만으로 상승하면서 네. 경진을 해왔다가 오늘은 조금 이제 뭐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러한 전통 경기 민간 에너지 산업 이런 데는요 덩치가 커요. 그렇죠. 거기 3% 오르는 거랑 어디 저 나스닥에 뭐 기술주 스타트업 이런 데서 3% 오르는 거는 완전히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약간의 둔화, 피로감에는 둔화인데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거죠. 자, 미국은 지금 뭐 이제 긴축 재정을 하려고 지금 뭐 준비를 대단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테이퍼링. 근데 중국을 보세요. 중국은 확장적 재정 정책 쓴다고 지금 네. 완전히 지금 반대의 길을 지금 열어놓고 있거든요. 그 사이에서 우리 지금 뭐 한국만 주는 거죠. 왜냐면 한국의 한국 원화가 지금 굉장히 약세가 되다 그러니까요.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안 들어오는 부분까지 지금 겹쳐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러면 반도체 주가에는 굉장히 그러니까요. 좋습니다. 수출에는 또 네, 그럼 실적이 호재인데. 굉장히 좋아지거든요. 그리고 수출도 좋아지고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혼조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. 자 이제 뭐 현지 시간으로 이제 18일이죠. 현지 시간 네. 18일에 FOMC 의사록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FOMC 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스케줄링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생겼다고 보여집니다. 네. 자 일단은 뭐 경제 지표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소매 판매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채널 돌리셔야 돼요. 네 얘기를 해주셨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국에는 뭐 FOMC 8월 FOMC 회의와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그렇죠. 나오는지까지 그때까지는 어쨌든 이런 혼조 양상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.